네, 호랑이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랑이띠 혹은 인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인목이란 이 글자 자체가 목의 기운입니다. 최근 3년간 어땠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죠. 22년, 23년, 24년이에요. 우리 24년 운세 보는 것입니다. 22년은 이민년, 23년은 개묘년, 24년이 비로소 이제 갑신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죠. 인묘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오미로 가죠. 이것은 자, 이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지지가 중요하냐, 천간이 중요하냐, 이 말들이 많은데 지지도 중요하고 천간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최근 3년간 이 방합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간에 있어요. 3년간이라기보다는 22년부터 왔는데 방합으로 왔다는 건 내가 누군가와 같이 협업하고 내 뿌리가 돼주는 것들도 있고 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으며 아니면 사주에 목이 너무 많다 하는 분들은 좀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고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힘든다 그럼 뭐 안 힘들다 이제 어쨌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솔직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네.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라는 것이 있죠. 또 나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천간에 안 그래도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목이 좀 약하게 있는 분들은 이 2024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뿌리가 천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반드시 완성해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법에서는 여러분들 개묘년, 이민년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자랐어요. 여러분들 나무 기운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이슬이 맺혔어요. 비가 왔어요. 이렇게 탁. 이러니까 이게 보통 여러분들 수생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았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었죠. 수생목을 이렇게 밑으로 해준다라는 거는 내가 2023년, 22년은 그래요. 내가 너한테 뭘 줄 테니까 임목, 호랑이 너한테 뭘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줘.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고 세상에 공짜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2년간 이렇게 좀 열받았던 것들을 탁 그냥 내가 이제 안 되겠어. 나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생목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생수였다. 내가 남 좋은 일 했다라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은 여러분들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좀 약간 나서도 된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뿌리가 되어주니까 갑목에 갑진년이라는 이 물상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갑이 위로 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장 간에 갑목을 띄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무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벼슬 관이라고 하죠. 편관, 정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니면은 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재물이라고 해요. 재물 띄워서 뭔가 투자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투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래처에다가 내가 제출, 뭔가 의견서, 제안서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갑진년의 기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갑목이 이제 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목으로 이렇게 치비 운성으로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걸록이라 그래요. 이거를 망신살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러내게 해야지. 내가 드러난다기보다 이거는 얘가 나한테 온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무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면은 이거를 지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생지에 있다 그럽니다.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토라는 엄청난 큰 산이 왔잖아요. 이것은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공간 제공을 받는다라는 것도 돼요. 2022년 3년은 여러분들이 공간을 제공해 줬다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빌려준 거 갚는 아니 되돌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간이 넓죠. 진토라는 공간은 큰 땅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바빠지고 눈치가 빨라지고 무언가에 눈뜬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넓은 광장으로 갔어요. 아니면 코엑스 막 이런 데 갔어요. 넓잖아요. 하나하나 둘러보고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갑진이란 이 글자 자체는 반한살이라고 합니다. 반한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한발 앞서가야 되는 것이고 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머리도 조금 써야 되는 그런 모습. 만약에 내 사주에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수기운을 조금 받아들여야 되겠죠. 전략 기획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면 그런 사람 좀 뽑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보고 운세를 보는 그 추운 기법이라고 합니다. 추운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발 앞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운을 보는 이유는요, 신수를 본다, 뭐 토정비결을 본다, 뭐 말이 많죠. 그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운 보는 거죠. 네.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주의할 점 얘기하니까 생각난 것이 인하고 진 사이에는 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너무 앞서가다가는 정석은 지켜야 돼요. 앞서가는 건 있지만 정석, 이거 포석은 깔아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격각살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잘 살피고 그 전에 구글 맵으로 알고 가고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부러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단거리 이런 것들 잘 나오잖아요. 길 찾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진토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왔다. 24년이 나한테 다가온 것 같대죠. 이거는 월살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월살이라는 건 달월이죠. 그래서 조상의 기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새로운 유니폼을 입어서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4년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월살의 긍정적인 요소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역마살을 써야 됩니다. 항상 몸이든 머리든 특히나 머리가 바쁘게 움직여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다라는 것이고요. 뭔가 좀 미래 과학적인 부분 하시는 분들, 뭐 새로운 투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노인 관련 사업이라든지 외로운 사람들
연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겐 상당히 괜찮을 거다 라고 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지장간 좋아하시잖아요. 지장간. 자, 여러분들 밑에 뭐 들었어요? 무, 병, 갑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갑을 이렇게 올렸다 그랬죠. 진토에 뭐 있어요? 을, 개, 무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무, 개 합도하는데 나도 무토 있어요. 그래서 얘랑 합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진토에 있는 이 개수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이 무토라는 건 최근의 경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누구한테 빌려주고 공간을 대여해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공간을 대여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되 여러분들 조금 나서도 되고 내가 나를 좀 드러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은혜를 갚는 일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복귀해야 되는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뒤도 돌아보고 남도 챙기고 어려운 사람 돕고 형제끼리도 돕고 이런 거 이런 게 꼭 필요한 해예요. 내가 벌린 건 내가 치워야 된다라는 것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2024년이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은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순서대로 7486985062 갑인 무인 갑병 무경인 요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네, 74년생이나 갑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갑인이 이 갑진을 보았다라는 거네요. 목이 많아졌어요. 안 그래도 최근 2년, 3년간 수생목 해가지고 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수가 이렇게 받침이 되어줬는데 여기 이제 진 토에 숨은 개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잘 써야 되는 거고 전략가, 지략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든 형제든 간에 이야기를 서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갑목이 이렇게 진토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면 땅이고 편재이고 이렇죠. 상속받을 일 중에서 뭔가 나눠 가져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계약서 잘 써야 되겠죠. 네.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친구 관계에 유의해야 되겠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 어때요? 플러스 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목이 너무 많거나 봄생이다 그러면은 목이 많겠죠. 단기간에 무언가를 같이 할 순 있으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제 25년도 6년도는 을사 병오로 가면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할 일들이 있어요. 단기적인 일은 좋으나 동업은 좋으나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은 세우지 마세요. 뭐냐면은 치고 빠지는 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74년생이고 갑인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 자, 타로카드 한 장 봤더니 더 허밋 은둔자 카드입니다. 때로는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하고 바로 사인하지 않는 모습 있잖아요. 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좀 미칠 지경일 수도 있겠죠. 예, 돌다리 한번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다음. 86년생이나 병인일주 있죠. 병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갑진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승진 수도 있고요. 문서 획득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병인이라는 글자가에서 이 갑목이 튀어나갔잖아요. 그것을 뭔가 이제 편인이 튀어나갔다라는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또 기록하고 복기하다 보면은 연말 되면은 엄청 내가 늘어있는 모습 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것, 에이스 오브 소드 이렇게 하셔라. 공부가 끝났으면 분명히 내가 산업 전선에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25년, 26년 이때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산업 전선에 뛰어든다. 산업 전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화기운 자체가 갑진이라는 약간 이 습토에다가 내가 말려버리는 기운이거든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써먹겠다는 기운이에요. 네. 너무 수가 많은 분들은 더더욱이 혹은 수나 목에서 끝난 분들, 화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볼게요. 98년생이나 무인이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 무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큰 산의 기운이잖아요. 이거는 좀 이상적이다. 그리고 수직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명예운, 이 무토 자체가 벌써 명예운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편관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게 일주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최근 2년, 3년간 공부해온 것들, 조금 빡세게 했던 것들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달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 쓰던 근육도 쓰고 안 가던 길도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이 힘들잖아요. 최근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익숙해지는 모습이어서 내가 누군가를 더 키울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Five of Steps 이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또 회사에서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말고 좀 도움 좀 구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부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내려고 해요. 네, 이거는 저 일주 아니에요. 저 월주예요. 거기에 대한 거. 이제 무인이라는 글자를 가진 분들은 이 갑진이라는 약간의 습토에서 뭔가 공간을 넓혀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50년생이나 혹은 50년생 다음 또 뭐가 있어요? 2010년생이네. 경금이 있다. 경금. 경인이 있다. 아니면 경금이 있고 또 따로 이게 임목이 있다. 그런데 이 갑진이 왔다. 역시나 뭔가 이게 금극목 해가지고 욕심이 생겨나는 건데 싸움수가 생길 수 있는. 돈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주가 신강하다, 가을생이다. 혹은 뭐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다. 특히 진월이나 뭐 축월 하면 1월, 4월이에요 양력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재물운이 상승하겠죠. 텐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자, 욕심이 생겨난다. 직장 다니다가 이제 사업 시작하는 분들도 꽤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역마살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이런 거 정비 잘하고 뭔가 새로운 차 바꾸고 옷 이런 것들도 좀 사고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을 조금 더 깔끔하게 비싼 거 입으란 이야기 아닙니다. 더 깔끔하게 이렇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런 경우가 엄청 빈번하게 아니면은 들어왔는데 통장에 잠깐 스쳤다가 그냥 훅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괜찮다 라는 거고 또 땅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팔리겠다 그래서 내놓으셔라 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 지금 이 영상 보자마자 빨리 내놓으시면 팔린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62년생이라든지 임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임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갑진을 보았다 라는 거네요. 여러분들은 이 수 자체가 있는데 이거를 담수 건조한 수라 그래요. 막 뿌리고 있는 물이 아니라 이게 좀 담아 놓은 물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내가 빡 양동이에 담아 놓은 물 이런 거예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생목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수생목 목극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위주로 남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좀 고집 있게 해나가면은 분명히 돈의 기운도 있고 여러분들의 관의 기운도 올라가는 모습 퀸 오브 스테이브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주도를 해줘야 돼요. 오히려 그거를 주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만나던 친구들이 있어요. 동창.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주도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 뭐 100만원 빌려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좀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50만원 그냥 줄게. 네가 요긴하게 써.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상황에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적용시켜 보세요. 2024년은 여러분들의 해일 것입니다. 네, 역마살 써야 된다 그랬죠? 역마살은 꼭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인목 호랑이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호랑이띠 분들 다 봤습니다. 2024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